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 엔터테인먼트 울트라 캡장 리얼 라이브 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커피 향이 맛있는 무주 구촌동 통기타 라이브 카페로 옮겨서 즐거운 주말 음악과 그리고 기타의 선율과 사랑과 자유와 고독을 함께 공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주 구촌동 통기타 라이브 카페 실황 여러분에게 생중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원양어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꿋꿋이 이렇게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주 구천동과 그리고 무주 리조트 중간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 찾아와 주신 우리 손님 여러분이고 방청객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3대가 아주 흥하고 여기 오신 분들 복 받으시고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이 사유자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축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최대한 우리 서울대 이상의 국립 4년제 나오신 분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 음악에 대한 또 예술에 대한 격조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무진장 행복한 TV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1976년도 사랑의 수잔나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홍콩의 싱어송라이터 진추아 선배님의 One Summer Night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하다 보면 좀 이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wild in my mind. Just say more. Hey, I come running, only one. Keep your channel to me.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cry for you. The sun will shine again. See you at home. Each time I sing for you. My heart will beat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Once a morning, the sun will shine bright. Once a morning, the sun will shine. 했어보나 my whole world I could have done it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cry for you. The sun will shine again. Sing you and go. Each time I sing for you. My heart cry for you. You are the one. Yea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잘 부르지도 않는데 이렇게 응원의 박수를 쳐주신 여러분들 3대가 통하고 또 조장이 돌보셔서 발복하셔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아우, 아유, 아유, 역시 수준 있습니다. 전철의 해운대 연남. 내생의 복날을 할까요? 캔? 네, 캔의 내생의 복날을? 네. 해운대요? 네. 네. 오늘 여기 처음 오셨습니까? 네. 여기 서울에서 또 이렇게 부산에서 대전에서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여기 무주리조트 덕유산 무주구천동 아주 멋지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가실 때까지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면서 2부 애창곡 제가 앵콜곡 해운대 연가. 여기 산중이라서 저 바닷가 해운대 부산 생각하면서 해운대 연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널 사랑해.
냄새나도 근데 수계신 우리 기타의 황진 선생님 그리고 장소 협찬의 우주기전과 우주구청동 중간에 있는 라이브 카페 우리 이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은 종근당 주계제약 SK텔레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협찬에 전혀 상관없이 무진장 행복한 TV와 라이브 카페 협찬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팬요? 네, 네. 아유. 팬노래야. 팬노래 하려고 말려고 했던 노래. 아, 예, 예, 역시. 예. 아니, 저 오늘 제가 원래 좀 목이 이제 별로 안 좋은데. 좋아요. 아, 아니. 몸도 좀 뚝뚝해서 좀 더 빼고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냥 상상 보약한 척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노력하며 두 주만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무엇없이 사랑했었고 또 외울고 막힌 세상 돌아보며 서러움에 눈물이 나 이것보다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내가 끝내 있어 행복해 기타의 황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황춘이 싱어송라이터인데 기타 연주자신데요. 그 이소라의 한번 연주곡 제목이 뭐지? 그 정말로 신금을 울리는 연주곡 네, 이소라의 재발이라고 떠나가버린 그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고독 정말로 찢어지는 가슴을 대변한 이 노래를 재발을 이 우주 리조트에 한번 우주 도교산의 정기를 예, 느끼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오.
네, 수고해주신 우리 함춘 이사님께 어때요? 우리 방청객 좋죠? 네, 한 곡 더. 네, 한승기의 연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래도 헤어진 님과 밤이 새고 아침이 오면 이제 찢어져서 영원히 멀리 떠나가는 붙잡을 수도 없고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리움과 아쉬움을 담은 한승기 가수의 연인 기타 연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황춘희, 우리 기타 연주자님께 박수. 어떻게 많이 즐거우신가요? 네, 오늘 모처럼 오신 발걸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라이브 카페에 와주신 걸 다시 한번 라이브 카페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 우주 구천동과 우주 리조트 중간에 있는 라이브 카페 꼭 기억해 주시고 예, 언제라도 오시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맛있는 음식과 또 예, 드링크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시는 순간까지 즐겁고 힐링되고 예, 복 많이 받으시고 3대가 발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로또 꼭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연구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네? 미리 잘 제가 원고를 외워요. 아, 여기서 이제 이어폰으로 딱 와요.